사형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마치 사행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러면 매년 사형집행을 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인가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지금도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심심치 않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판결 후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1997년 12월 말 막가파 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은 후 우리나라에서는 24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사회방위 차원에서라도,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하고 억울하게 흉악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